일본 큐슈 남부 가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대규모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의 남쪽 미나미다케 산의 산 정상의 화구에서는 2022년 올해 1월 7일 새벽 1시 43분에 폭발이 발생해 분연이 화구 가장자리 위 1300m까지 올랐습니다. 사쿠라지마의 화산성 지진은 2022년 1월 7일 한 번, 1월 8일에 여섯 번, 1월 9일에 한 번, 1월 10일에 두 번의 화산성 지진이 사쿠라지마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작년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 약 150번의 분화를 하였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 근처에 있는 일본의 센다이 원전 1호기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전력 센다이 원전 1호기는 사쿠라지마에서 5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는 2021년 1월부터 활동이 활발해진 마그마와 대량의 화산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체 팽창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쿠라지마 화산이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센다이 원전 1호기 역시 대폭발을 할 확률이 높고 일본 큐슈와 시코쿠 섬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1914년 58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한 다이쇼 대분화가 있었고, 1914년에 다이쇼 대분화로 바다가 메워져서 오스미 반도와 연결되어서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